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장마 종료를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흐린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울산은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 태풍 경로도 강수량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북구 청곡동과 중산동을 잇는 90m의 다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24일 시간당 3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통제된 속시미규입니다. 이 밖에도 둔치 주차장과 산책로 등 울산 전역 47곳이 통제됐습니다. 지난달 26일 기상청이 장마 종료를 공식화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흐린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30일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50에서 최대 12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주말에도 흐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른바 가을 장마가 시작된 겁니다. 다만 2차 우기로 칭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닷새간의 평균 강수량이 7mm를 넘어서는 첫 한 달을 장마철 또는 1차 우기, 8월 초부터 9월 초 사이 다시 7mm 이상의 강수량이 유지되는 두 번째 시기를 2차 우기로 정의합니다. 울산기상대는 기압계 변동성과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울산에 비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내릴지 결정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대륙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사이에 있는 정체전선의 위치와 상태 변동성이 크고 주변 태풍의 발달 및 이동 경로에 따라서도 강수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울산기상대는 현재 세 개의 태풍이 발달 중인 가운데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다음 주쯤 울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